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금속 중독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앞서 제가 강의했던 네 편의 중금속 파트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다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생각해야 될 부분을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중금속 검사를 하시면은 어떤 분들은 어떤 특수한 중금속 한 종이 되게 많이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우리가 허용 기준치라고 나오는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못하지만 조금씩은 여러 가지 중금속이 혼합돼서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중금속이 많이 나오신 분들이 당연히 적게 나오신 분보다 훨씬 더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게 되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적게 나왔다고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중금속을 가지고서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약 산업이 많이 먼저 발달했던 선진국이 아마 독일하고 일본일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법적으로도 인체 실험을 할때 되게 까다롭게 진행을 하죠. 특히 약제를 만들 때도 하지만 이런 독성 중금속에 대한 거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독소를 넣어주면서 어떻게 되는지 환자를 본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됐을 때 환자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연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문적으로 레퍼런스 레인지를 정해냈을 뿐이지 실제로 그 레인지보다 낮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전하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중금속을 실험할 수는 없지만 동물은 가능하죠. 뭐 어쩔 수 없죠. 동물을 희생해서라도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 중에서 LD라는 게 있는데요. Less are dose. 한글로 바꾸면은 이제 치사량이라는 개념이죠. 약을 집어넣었을 때 동물이 죽는 그 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Less are dose에서 LD50 하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실험에 참가한 모든 동물의 50%가 죽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치사량이라고 해서 모든 실험이 다 죽는 게 아니고요. 100명의 실험쥐에다가 어떤 중금속을 집어넣었더니 그중에서 50마리가 죽었다. 이게 바로 레살더우즈 50입니다. 이제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할때 100마리의 생쥐에게 수은을 집어넣었어요. 똑같은 용량의 수은을 집어넣었더니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죽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레살더우즈 1이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뒤에 붙은 숫자가 전체 실험군의 퍼센티지, 죽은 퍼센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사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죽일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납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100마리의 쥐에게 납을 투여를 했어요. 적당량을. 똑같은 양이죠. 그랬더니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의 쥐가 죽었어요. 그래서 역시 납도 레살도즈 1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죽을 테니까 레살더우즈 50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각각의 중금속마다 그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을 계산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연구 데이터가 다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치가 수온을 집어넣었을 때는 생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죽일 수 있는 어떤 수치가 있을 거고요. 납 같은 경우도 100마리 생쥐에게 투여했을 때한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납의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치를 순과 납을 한번 혼합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똑같은 이쪽도 100마리고 이쪽도 100마리죠. 그때 들어갔던 레살도즈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의 수치하고 납의 수치가 있을 건데 이거를 혼합해서 다준 거예요. 이쪽에도 납의 레살도즈 1을 주고 순의 레살도즈 1을 준 거고요. 이쪽도 역시 납과 순을 다준 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죽일 수 있는 수은의 양과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납의 양을 똑같이 줬다면은 뭐 많이 죽이면 두 마리, 세 마리 죽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레살도우즈가 5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100마리가 죽었다는 얘기죠. 여기 100마리, 여기 100마리 합쳐서 200마리인데 그 200마리 중에서 레살도우즈가 50이 됐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50%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마리가 죽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수은만 한 마리, 수은으로서 한 마리를 죽일 수 있는 양을 가지고서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죽였는데 그 똑같은 양에 납을 갖다 넣었더니 그 중에서 50마리가 더 죽은 거예요. 엄청난 차이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 결국에는 중금속은 교차 반응이 뭔가 한다는 얘기죠. 확실한 얘기죠, 이거는. 모든 다른 중금속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이하의 수은에 폭로됐다고 해서 당신은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수은 옆에 나중에 납이라든지 알루미늄이나 비소라든지 카드뮴 이런 것들이 소량씩 있다고 할때이 소량이 여러 가지가 크로스 리액션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아무도 연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체를 대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동물 실험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아, 이게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인체 실험 중에서는 이거는 가능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ATP라는 마지막에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모든 세포들은 에너지. 내가 지금 팔을 움직이는 것도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그 체인이 Electron Transport Chain이라고 해서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코스를 가게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1번부터 시작해서 5번에 어떤 문을 통과하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ATP를 생산해서 내 몸이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파트마다 중금속이 다 영향을 줘서 여러 가지 이제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레벨이 안 돌아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수은이 차단하는 문과 납이 차단하는 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 문을 다 차단해버리면 거의 다 셧다운 될거 아닙니까? 근데 수은 같은 경우에는 1번, 3번, 5번을 셧다운 시킨다면은 납 같은 경우에는 2번, 4번을 셧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빈자리를 다 얘가 같이 수은과 납이 크로스 리액션 하면은 다 셧다운 시켜버리니까 아무래도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예, 그거에 대한 연구 논문도 여기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중금속 검사를 하셨을 때 아무리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그 중금속을 최대한 빼기 위한 킬레이션과 항산화 치료를 저는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사를 하면은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한참 낮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부러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는 항산화 치료와 킬레이션 치료, 어떤 중금속 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루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이라면은 한번 꼭이 중금속의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기능의학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계속 중금속을 빼주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들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